아, 예, 괜찮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저 현대백화점 47,000원에 5% 늘고 있습니다. 47,000원에 5%. 혹시 저랑 상담하셨나요, 이거? 한 6개월 전에 아닌가요? 상담한 것 처음인가요?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백화점을 47,000원에 5%를 사셨다면은 좋은 자리에 좋은 기업을 잘 사시긴 하셨는데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산건 맞아요. 좋은 가격도 맞아요. 근데 올라갈 종목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네. 이거 현대백화점을 제가 한달 전인가 한두달 전인가 좀 젊으신 분하고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저랑 상담하셨나요라고 이렇게 여쭤본 건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에 잘 보시면은 이제 많이 내려왔다 싶어 사신 거예요, 그죠? 예. 싼거 같아 사셨고 비중도 5%면은 처음부터 많이 안 들어가고 뭐 조금씩 모아가면서 멀리 보고 사시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짜신 거 같아요, 맞나요? 예. 예, 그래서 계획도 괜찮고 매수 진입가도 괜찮은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이 종목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빠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요, 좋은 기업 맞는데 올라가기까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시장 참가자들도 좋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주가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얘는 지금 13년, 14년 거의 가깝게 뭐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샀다 손절했다, 샀다 손절했다 하면서 주가만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백화점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백화점이 성장성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라는 말은 뭐 레벨업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뭐 폭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백화점의 성장성을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해보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초고령 사회로 바뀌게 된다면은 노인 인구가 좀 많아진다고 하는 건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명품 사치 부리는 거 되게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여유 좋아하겠죠. 있는 분들을 제외하군요. 여유 있는 네? 분들의 비율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좀 적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명품 비정리라 매장을 보니까. 잘 가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SNS 문화 때문에 뭐 과시하는 거라든지 허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명품은 사실 젊은 쪽에서 약간 무리해서라도 사는데 어르신들은 명품을 잘안 사는 경우들이 좀 많고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를 네. 노리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이 떨어져 계신단 말이에요.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있으시고 그걸 자주 사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던 분들은 계속 그런 걸 사시지만 그 외에 제가 봤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제가 명품을 만약에 이렇게 선물 드린다고 하도 아이고 야야 이런 걸와사 왔노 이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백화점에서 매출을 그렇게까지 많이 기대해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얘가 성장성이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운의 종목이에요.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폭발적으로 이제 경제도 성장했던 2002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그 2002년 월드컵 때부터 2010년 스마트폰 보급할 때까지 얼마나 경제가 많이 성장했습니까? 딱 느끼기에도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명품에 대한 관심도 얼마나 많아지게 됐고 그 당시에는 명품 관심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백화점 우리 백화점도 진짜 겨우겨우 한 번씩 갔는데 이제는 자주 가게 되면서 이렇게 변화가 생겨서 저 때는 성장이 있었지만 저때 이후로는 조금 이렇게 힘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도약을 할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잃어버린 30년, 미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또 온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마당에 소비 관련주인 이 대장주인 현대백화점을 샀을 때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가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껏 해봐야 네. 여기서 나오는 잔가지, 그러니까 약간의 잦은 파동들만 조금 챙겨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만약에 장기 투자하실 거고 멀리 보실 거고 모아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시작이었다면 저는 다른 종목으로 빨리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시작점이니까 아직은. 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다. 그러니까 잘 들어갔어요. 자리 좋고 뭐 지금 매수 포인트 좋았고 비중 조절도 너무 좋았는데 종목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방식을 다른 종목으로 조금 접목만 시킨다면은 시간이 흘러갔을 때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 면에서 좀 딸리다 보니까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